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FA 회장 이가입니다. 예, 저는 상임고문 현영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 모시고 진행된 내용은 저희가 내년 16회 조지아 트레이드쇼 3월 16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운 협회, 그 나간 협회에서 또 일주일 앞으로 3월 3일 날 쇼를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이 부분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이 자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월 10일 날은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월에 그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그 진의에서 저희 그 메인 밴드로 참여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노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현재는 저희가 그 밴드업 모집을 하고 우리 또 동영상들에게 그 공문도 나가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월 3일하고 3월 10일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게 그 도매나 이런 업체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쇼를 진행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도매에서는 양쪽 다 고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우리 미국 전역에 있는 협회장들이나 그 언론이나 그 원로들에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하는 와중에 그 7월 16일 날 중앙에 그 뉴저지 쇼에서 이렇게 그 중앙의 회장, 조원영 회장님께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미팅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3월, 참 죄송합니다. 7월 16일 날그 뉴저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저희가 2시에 그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 참여를 원래 그 계획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협회에서 2명, 그 신협회에서 2명, 중앙회에서 2명, 그 21 멤버에서 2명, 그다음에 기자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 그 협회장님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된 상황은 저희 그 협회, 우리 옆에 계신 손영표 고문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중앙회 그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장님, 그다음에 각 협회에 한 서너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협회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한 이유가 저한테는 그 중앙회 회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 조지아에서 금요일 날 식당에서 이렇게 저랑 만났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불편해서 안 온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좀그 부분에 좀 항변을 했습니다. 그 이렇게 진행된 내용을. 그런데 이제 결론은 지금 그 2시부터 한 4시에 끝났고요. 지금 진행은 그분들이 3시 반에 끝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입장 얘기하고, 그 중앙에서도 입장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되는 과정에, 저희 쪽에 그 어떤 중앙에서 대안을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협회 입장이라는 것도 표명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저희하고 그 대화를 그 난상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신협회로 전달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건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데 끝나는 시간이 돼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 여기 계신 중앙의 그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었으면은 어떤 결과를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 대안도 않고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제 강하게 어필하고 저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좀 흥분도 되고 안 좋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중앙에서 신협회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냐. 최소한도 이건 아니다.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받아온 게 없어요. 참석은 의도는 너무 좋고 자리도 너무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답은 없고 제가 느낀 것은 내년 3월 3일, 3월 10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우리 여기 그 뷰리 가족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하기가 그래요. 뭐 이제 저희가 모두 발언 끝나고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지아 애틀랜타 뷰티협회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쇼는 1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컨벤션센터도 진행이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가 그 지니하고 지니도 조지아에서 쇼를 해요. 자체적으로 해다 내부적으로 한 5개 도시 하는데 항상 3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하고 저희는 마지막 주에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후 어쨌든 우리 그 진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쇼를 같이 진행을 하기로 돼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거기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메인 밴드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 모든 쇼에서 다 업종이 다 들어오는데 케미칼이나 전기제품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진이라는 회사에서 케미칼이나 전기제품 자파를 좀 같이 진행을 해서 거의 그 100% 한 20%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00% 모든 업종이 참여를 하고 내년에는 한 400개 이상 저희가 쇼를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쇼를 한다. 아니면 예.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중재하고 싶으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서 아니면 어떻게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그거를 기대하고 저희가 이제 간 거죠. 어떤 대책을 준비했구나 갔는데 안 나타난 이유가 단지 인사를 안 해서 그 자리에 안 나타났다 하니까 총연은 철저하게 나간 협회의 대변인만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했고. 이 말이 총연이지 이제 그 총연의 역할은 없어요. 그 전에야 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전국적으로 협회들이 많아져갖고 강력한 어떤 그 단체가 됐는데 지금은 회장 자격 없는 회장이 계속 나타나고 총연 회장이 되려면 사실은 지방협회 회장이 되면서 그 노하우를 거치면서 더 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방협회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또 지방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못 받은 분이 갑자기 이제 총연으로 간 거예요. 총연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쓰는 거야 사람은 아무나. 총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총연의 밑에 있던 단체는 이제는 거의 없어요 몇 개. 뭐 기껏해야 이제 뭐 나눠진 단체. 그러니까 당장 3월달 쇼가 일주일 예. 간격으로 있는데 우리가 먼저 공식 발표했으니까 신협에서 양보를 해라라는 걸 요구하시고 싶은 거였나요? 그 부분이... 저희는 매년 이거를 16년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지껏 그 우리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이게 좀 더 좀 사상이 드리면은 저희 협회가 30년이 됐고요. 올해 31년째고 제가 회장 들어와서 지금 2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16회고 그 한 해를 그 팬데믹 기간에 쉬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봄에 미국 쇼에서 그 옛날에 라스베가스에서 엑스포는 1월, 저희는 2, 3월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 3월이 저기 그 멤피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한 NFB가 여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신협회는 자기들이 협회를 만들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맡은 것도 아니고, 쇼를 하는 것도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쇼가 전국적으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을에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회가 나눠져 있지만은 도매상들도 협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는 봄에 하고 여기는 가을에 하는 걸 해서 양쪽을 저희 쪽에 참여를 하면 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4년 전에도 2월달에 혈적을 저희 앞으로 2주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손 회장님 계실 때. 그때는 저희가 못 모르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또 2월 2일로 일주일 앞당겨서 저희가 쇼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월 9일 날 했던 것을 저희가 2월 25일 날 잡힌 것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팬데믹 전이에요. 그때 한번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올해 또 다시 지금 3월 10일로 저희가 이렇게 그 발표를 하고 저희는 저희 루틴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는 저희 스타일대로 30년이 넘게 오고 쇼가 지금 17년 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월 3일로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가장 힘든 게 동매상들하고 저희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회원들도 이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회원들도 불편하죠. 아까 회장님이 전에 말했듯이 4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똑같은 경우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송년회를 팬데믹 빼고 다섯 번을 했어요. 거의적으로 매년 같은 날짜를, 이게 똑같은 루틴이야.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너무 이게 치욕스러운 게, 동포사회에서 이러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미국 그네카운티 관광청을 통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포끼리 싸운다는 게 가장 치욕스러워요, 저는. 제가 3년 전에 그 성년회 때 했던 말이, 우리 동포 간에 이런 일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들한테. 근데 이게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중앙협회에서 중재를 하겠다 그래서 양쪽 단체 회장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쪽이 불참해서 깨진 거네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깨지고 이제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의 입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협회를 겨누리고 저희 네. 지역협회는 중앙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네. 근데 중앙에서는 그 어떤 답을 못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신협회가 안 나왔지만은 이런 대화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신협회한테 뭘 요구를 할지 저한테 답을 줘야 하는데 왜 답을 안 줍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중앙협회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그 중앙에 신협회 그 대변인 그 얘기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21 멤버들이 그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신협회가 안 왔으면은 중앙의 일원으로서 그쪽은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회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16일 이후에 지금 수요일이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직접 접촉을 해보던가 전화가 온거나 중앙에서 온거 아무것도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연락을 시도했었나요? 연락은 시도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일요일 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월요일 날 공항에 한 12시 정도 조원 회장이 문자로 왔어요. 그 어제 너무 바쁘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회장님한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쇼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망과 우리 그 중앙의 무능함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딱 문자 남기고 저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는 서로 대화는 없습니다. 대화는 한 것도 아니고 문자로 그렇게 남겼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 중재하면은 중재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 ABCD, 얘가 요구하는 거 1234.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합의하고 이제 시간 세이브하고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사전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기대를 갖고 갔죠. 어떤 준비를 했구나. 저쪽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뭐. 제가 그 중앙 회장님한테 이제 결정을 하고 갑니다 하고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둘, 그쪽 둘, 그 중앙의 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1 멤버 그 가장 그 원로 되시고 또 반응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둘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가는 입장이고 그쪽에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발언권을 주든 안 주든 그 다음에 타 협회 회장님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모든 걸 진행을 그러면은 우리 조원영 회장을 믿고 진행을 하십시오. 저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 명이 갑니다. 이 송고무님하고 우리 그 이사분이 있는데 세 분이 가고 참여는 두 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룰이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대화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 이사장님이 뭐라고 대화를 하냐. 자기들은 금방 들었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금방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뉴욕협회 회장님도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일어나고 자기들이 있을, 왜냐면 이 내용을 인지 알았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투원이 원바 그 원로들도 제가 점심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오프닝 컷 이것만 한 줄 알았지 이런 내용을 오늘서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뉘앙스를 어떻게 받았냐. 자기들이 와가지고 어느 쪽에 서갖고 이렇게 편을 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거는 뭐 그렇다 치지만은 이 자체가 중앙에서 지원, 진행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이건 잘못됐잖아요. 제가 그때 분명히 토요일 날 답을 주고 그렇게 듣고 저는 일요일 날 그 비행기 티켓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정확히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대한 진행을 해줘야죠. 근데 저는 거기 가갖고 두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로 해갖고 어떻게든 3월 3일하고 3월 10일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제가 아닌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야 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양보를 하고 이것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중재를 하면은 그걸 받고 방법을 찾으려고 간 건데 회의 진행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도 이게 지금 진짜 잘못된 이 중앙에다 이렇게 능력이 안 되냐 리더십이 없냐. 회장님의 그 부협에 대한 불만 사항은 잘 알겠는데 그 이제 요구 사항이 뭔가요? 저는 그때도 거기에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협회가 나눠진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 그쪽 그 미미박 회장님이나 올해 저희 쪽에서 합치지는 못할 망정 서로 싸움 구도로 가서는 안 되고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합쳐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 하는 것은 이게 뭐 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가 31년에 저희가 쇼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누구 어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가을에 하고 저희는 봄에 하고 동해상한테도 우리 회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좋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합쳐질 수 있으면 합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자꾸 이런 형국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3월 10일로 분명히 공지를 하고 이렇게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1월 달에 지금 저희가 내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상이나 그렇게 소문만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좀 불편한 관계에 있지만은 이번에는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게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건 아닌 것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3년 전, 4년 전에는 그냥 아야무야 넘어갔지만은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중앙에서 이제 그 중재한 거는 이제 부산이 됐고 예. 자체 로컬에서 하시는 거를 이제 그 두 단체가 갈라졌을 때 경제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신협회에도 명목을 줘야 되는데 일단은 회장님 쪽에서 하시는 게 진위도 좀 크잖아요 사이즈가. 거기서 숟가락 하나 얹어주는 형태로 뭐 공동부채라든가 이런 빌미를 주어서 완전히 주 단체가 합의는 힘들지만 일단 행사부터 공동대체식으로 계속 꾸려나가 보면 어떤 합의점이 됩니다. 그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뉴저지에서 어떤 대안이든 그런 대화가 같이 만남이 됐을 때 손뼉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근데 그 참석 자체가 안 돼버리고 그러면은 저희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데 회장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중앙협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는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당사자끼리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예. 구협하고 신협하고 둘이 만나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오늘 이 인터뷰 기사가 신문지상에 이제 언론상에 나가버리면 이제 또 신협회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좁아지고 관계도 더 악화되는데 이게 이 기자협회 이게 이 내용이 그대로 나가도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는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이 꺼려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이 내용을
사실 통합, 제가 회장되고 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 세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아 그게 다 무산이 됐는데 그동안 뭐 끊임없는 공격만 당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때가 아닌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뭐 그게 통합에 도움이 되면 다 까발려서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고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침묵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1월 달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신협회 그 김은호 지금 상임고문 전 회장님이 우리 기자분들한테 저기 그 10명이 모여서 통합하는 부분을 대화를 하자. 그래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면을 해서 그 부분을 오케이를 하고 답을 드렸어요. 근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분들 이렇게 다 모셔놓고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대화를 저희 쪽으로 진행을 하고 결국은 뒤에서는 지금 쇼를 3월 3일 날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이건 안 돼요. 사람이 이게 비즈니스도 어떤 룰이 있고 상도가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면 정도라는 게 필요한데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기자분들 계시지만 제가 노를 했을 때는 언론 프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같이 협회를 합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케이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제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해서 이렇게 기자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왔으면 오케이를 했으면 진행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든 뭐 안에 만남이 되고 어떤 싸움은 어찌든 아무튼 진행이 돼갖고 만남이 이루어져야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정리를 해서 그래서 3월 10일 날 내년 3월 10일 날 취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협회에다가 이렇게 원하시는 요구사항은 뭐예요? 저희는 이게 제가 그 중앙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협회를 하는 것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저희도 끝나고 우리 이 협회라는 것은 봉사를 하고 협회가 우리 회원이나 도매상에서 가운데서 가게 역할을 하면서 협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감정으로 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모양새가 감정으로 들어온 것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신협회에다 요구하는 게 저희는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봄에 시작을 했고 모든 것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가을에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부딪히지 말고 도와주고 같이 가면서 언젠가는 합쳐질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전 그 박미미 그 미미박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 거기랑은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래요? 잠깐만.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답답한 게요. 예. 지금 이 쇼를 하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같이 하는 분들이죠. 뷰티 협회에 있는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뷰리 그렇죠. 우리 뷰리 회원들도 해당이 되고 예, 우리 우리 뷰리의 종사하시는 도매가 됐든 네. 임포트가 됐든 그렇죠. 도매는 이제 제품을 선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뷰리 시장을 선점하는 이유가 도소매를 같이 안고 가리기 때문에 이 쇼도 하고 다 인종들한테 이건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저희가 뷰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협회를 통해서 일반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크다고 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익관계가 추구가 되기 때문에 진위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조그만 어느 회사도 못해요. 근데 단 할 수 있는 게 협회는 가능합니다. 모든 도매상들을 규합해서 우리 회원들을 규합해서 오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건 아는데요. 잠깐요. 예.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에서도 단체 협회에서도 똑같은 이론을 내세우면서 자꾸 예. 그 날짜 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전 저 단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예, 왜요? 두 분이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를 불러놓고 하기 이전에 저는 대화를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새우등 터지는 거는요. 작은 영세업체들이에요. 협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네들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쇼에 참여하고
또 큰 도매 회사들은 와가지고 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서로 상상하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예. 결국은 3일날 10일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두 단체가 단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은 영세 업체들. 근데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 내용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내가 봐봐. 먼저 했다 이건 아니,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 먼저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4년 전에는 저희가 모르고 이런 기자회견도 않고 광고도 안 나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때도 2주 간격으로 앞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옮겼잖아요.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는 이제는 전국에 있는 비리 가족들 누구든 다 알고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로 주장만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우리 동네 기자분들이니까 이것을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회장님 잠깐만 두 협회가 사이좋게 잘 했으면 좋겠고 통합이 되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유진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통합 행사를 그냥 두 협회가 같이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싸우는 모습이 안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번에 제가 뉴저지를 방문 목적을 했고 제가 그 취지를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질문하신 거 제가 똑같은 답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야만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입장에서 뭐냐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입장은 제가 어려운 과정에도 거기까지 간 이유가 그 부분을 3월 10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법은 그렇지만은 그걸 해결하러 뉴욕까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어쨌든 그분들이 자리를 안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하회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통합을 가장 먼저 시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먼저 시도했고 거기서 받아들였는데 또 반대해서 또 이게 틀어졌는데 그때 당시 저의 모든 옵션을 포기했어요. 내가 6개월 먼저 하니까 당신 1년 6개월 해라. 왜 내가 먼저 하냐? 그래 그럼 네가 먼저 해라. 처음에 아 그럼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원로들 말 듣고 이제 문제는 제 원로 말이 나왔는데 원로들이 문제예요. 20년 동안 그때 있는 사람들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새로운 사람들이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저희는 뒤에 아무 제가 회장 되고 나서 김일홍 회장님 상임 고문 자리 내려놨습니다. 6월 23일 날 식당에서 만나서 딱 내려놓고 저 혼자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협회도 제가 가입을 안 했고 이유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방협회 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중앙협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간 협회에서는 이 조합 때나 항상 그런 어떤 그 힘 있는 단체랑 가고 싶어서 이제 중앙협회를 택한 거고 저는 철저하게 의만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저의 모든 옵션을 버리고 협회 통합을 원했을 때 거기서 반대했고 2년 후에 이제 김은호 나간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합치자 그랬을 때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내가 모든 걸 옵션을 다 버리고 합치자 그랬을 때는 반대했다가 왜 이제 와서 합치자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차기 회장 할 사람도 없고. 근데 1월 달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합치자는 거 된 거예요. 그 상임 고문이 와서 이윤성 상임 고문이 저한테 합치자 그러고 또 뭐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근데 그 아시잖아. 힘들 때문에 합치자는 이유가 소문대로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이건 이제 기자회견이니까 언제 그 협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제 원하시면 기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있는 그대로 예, 예. 판단하신 그대로 원래 이제 그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가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다. 또 그걸 또 계속 연결해 두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한인 그 단체들이 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아니 한인 그러니까.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가장 치욕스러운 거는 지금 미국 사회까지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너무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그 여기 이제 구협회 쪽에서 그 리더십에서 좀 통 크게 그쪽을 좀 이렇게
품어서 조금 더 대화를 한번 시도를 그러면 해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기자님들이 제시를 해. 근데 아까 기자님이 말하셨듯이 대화가 안 통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대로에 있는 거. 그래도 또 만나보고. 아, 왜냐면 저 때는요 제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저기 이 두 단체가 정치 단체도 아니고 다 또 국회 회장님이시니까 또 자기 비즈니스도 있고 엄청 바쁘신 분들이고 이 뷰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뭐 100% 지사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큰데.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분 회장님들은 사실 죄라면 죄 이런 게 없어요. 원로들이 다 망쳐놓은 거 지금 수습하시려고 어떻게 좀 애쓰시는 그런 꼴입니다. 하여튼 지금 입장들을 들었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아니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제가 그 중앙회를 방문해서 처음으로 그 제대로 대화를 하고 그제는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중앙회에서 저희한테 그 준 이미지는 과연 이 단체가 중앙회로서 전국에 있는 지역협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 역할을 하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동남부에서 협회가 30년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가 그 자파쇼를 하고 이 지역에서 뭉쳐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한인회관에서 그때 한 6년 전에요. 2018년인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우리 그 단체장님들 협회장님들하고 한 8개에서 10개 주를 지금 이 중앙회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 모임을 주선을 하고 단체성을 이렇게 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건 중앙회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 이상 그 협회까지도 저는 진행을 하려고 한번 그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단체든 역할을 해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회를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싸움이 되고 하면은 중재 역할도 해주고 그게 이제 중앙의 기능이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까지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합의가 되면은 우리 기자분님들한테 이제 그 우리 지역 그 단체 그 협회장님들하고 한번 기자회견을 하던가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이 좀 뉘앙스로 중앙회를 갖다가 신임을 안 하겠다는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중앙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왜냐면 그 중앙회가 있으려면 지역협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협회가 없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 중에 회장님이 그러면 따로 우리 협회를 중앙회를 하나 따로 만들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리는데 아 그거는 아니고 이 조제아가 지역적으로 이 모의가 참 쉬워요. 도매상 여기가 많아요. 그럼 요 동남부에 옆에 있는 주들이 항상 매주 와서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와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지만 중앙협회 같은 거는 제가 거기서 이사를 4년 해봐서 아는데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1년에 서너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업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중앙협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지역협회만큼. 또 하나 질문. 중앙회가 한국 한상대회에 운영위원이 3명인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아, 근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그거는 누구 권한이에요? 한상대회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한상대회 운영하는 것 같다 같이 가서 회의를 하고 모든 걸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중앙위원회 조회장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협회가 계속 협회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중앙협회는 지역협회가 돼가지고 지역협회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들하고 운영위 이사회를 해서 그 한상대회도 그걸 가야 맞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지금은 현재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 중앙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금 저한테 제가 받은 것은
시카고, 뉴욕, 여기 신협회 지금 그 정도예요. 받은 것은 이번에도 참석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 38개 정도의 회원들이 그 협회장들이 그 중앙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참 이렇게 잘 됐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에서 지금 중앙회가 아예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구협회도 당연히 중앙회 가입이 돼 있죠? 아니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는 탈퇴했습니다. 언제? 제가 회장 되자마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0년 이렇게 중앙회도 지금 30년 이상 돼 있어요. 저희가 중앙회에 가입이 됐고 활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전에 중앙회 자체로 문제가 있어서 깨졌어요. 중앙회가. 그래서 다 탈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원영 회장이 그걸 수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회라는 협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해외 재외 동포청이 지금 이 내용물을 그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혹시나.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이 혹시 가까우면 나 홀로 명함 하나 들고 다니면서 중앙회 유명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 네. 오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기자 내용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럼요. 기대하고 갔는데. 예. 그리고 나간 협회에서는 그냥 선의의 경쟁을 하자. 서로 잘하고 우리도 잘하고 하면 좋잖아요.